불법 스포츠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엔 불법 수익금으로 유명 체인 외식업에 투자해서 사업가로 탈바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맛집 속의 프로그램. 건강한 재료와 매운맛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출연진들이 카레를 맛봅니다. 전국에 23개 체인점을 둔 카레 외식업체. 알고 보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인수한 것이었습니다. 2년간 5천억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가량을 챙긴 뒤 지난 2015년 이 업체에 투자해 지분 75%를 확보했습니다. 이 도박 사이트를 계속 할 수 없고 이 사이트로서 불법으로 번 자금을 합법을 가정한 이 체인점에 투자를 하는 거죠.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수십억 원대 최고급 주택에 사는가 하면 이렇게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초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. 경찰은 외제차와 명품 가방 등 10억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인정한 투자 지분 20억 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. 현재 업체 대표이사는 불법으로 축적된 투자금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. 하지만 중학교 동창인 34살 남모 씨 등 3명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장 신설 등 사업을 확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남 씨 등이 해당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처분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불법으로 단기간 축적한 돈을 사업에 투자해 신재벌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